지금 현재 그레이시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어디 보자. 지금 어디죠? 조커랑 얼라이언스 굴루요. 굴루디오 쪽에 지금 주주님 어서 오세요. 지금 빡쟁이 지금 굴루 쪽이 지금 빡쟁이라는 건가? 굴루성이요? 아, 이쪽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보스하고 특검이 한 편이고, 아울리하고 빡친 물산이 지금 2대2 구조라는 얘기입니까? 아, 이렇구나. 자, 이제 지금. 순례자님 어서 많이 본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지금 저구 순례자 환담. 해명은 이렇게 지금 있고요. 아리움 쪽. 야, 좀 볼만한 캐릭터가. 미르. 오, 미르 캐릭터가 예전에 저 로얄 쪽. 아무튼, 요 많으니까. 자. 지금 현재 특검 쪽하고 보스 쪽하고 한패란 얘기죠. 여긴 지금 현재. 투력들이, 그렇게 좀 가공할 만한 투력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높다 할수 있는 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스 혈을 보죠. 예, 보스 혈이 좀 시작하자마자 좀 세네요. 보니까. 2000만에, 샵미녀님. 그레이시아 샵미녀 신드롬이 지금. 예. 아, 지금 보스의 샵미모, 샵미녀가 요원이 이용. 아, 그럼 이분이 바로 그때 우리 그, 월창러에 했던 그분이란 말씀이시죠? 예.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셨네요. 2000만으로. 반갑네요. 여기서 샵 치냐. 샵 시리즈가 있네요. 샵 시리즈. 지금 이 혈은 예, 갑자기 50명이 됐습니다. 보스 혈은 뭐랄까 좀 탄탄해 보이는데요. 느낌이 많이 탄탄해 보입니다. 지금 느낌이. 젤이 지금 동맹혈을 보면은 동맹이 지금 없어요. 이제 아리움 요쪽 지금 3명이고, 아리움과 물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요원 우리 예전에 그 싸웠던 그 요원네 쪽하고 지금 저기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빡친 물산과 아리울 쪽으로 지금 편파 방송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빡친 물산과 아리울, 예, 빡친 물산과 아리울 쪽. 제 말이 맞죠? 예, 빡친 물산과 예, 아리울 쪽을 지금 편파를 좀 방송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특검 대 보스, 예, VS 빡친 물산 대 아리울. 지금 현재 시간 28분 경기입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특검 쪽에 지금, 예, 입장을 다 해놓은 상태네요. 자, 아리울 쪽은, 예, 지금 거의 집속이 완료된 상태고, 가운데가 아까 지금 보니까, 예, 무슨 물산, 예, 빡친 물산. 숫자가 좀 적네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살짝 좀 적은 것 같아요. 야, 보스 쪽은 이제 6시죠. 위쪽, 아래쪽, 가운데로 설명을 하고, 현재 지금 물산 쪽이 있는데요. 지금 수력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보스 쪽이 아까 좀 높았단 말입니다. 현재 특검 쪽에서는 이 방송이, 많이 영상도 많이 나왔겠지만, 2대1을 구조를 가진 이 공성전은 어느 한 곳에서 똑같이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 한 곳에 끌려버리기 망정이죠. 예, 그래서 초반이 어디가 중요하냐. 초반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초반이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어느 쪽이 문을 빨리 깨고, 예, 어느 쪽을 더 하는지. 근데 막상 이 지금 이제 아리움과 특성은 바로 문을 깨고 나오겠죠. 여기서도 지금 빨리 도우려고, 예, 동쪽은 빨리 깨서 올라와야지 특성을, 예, 지킬 수, 좀 도와줄 수가 있겠죠. 지금 느낌이 특검을. 자, 자, 우리 여기 글레이샤 쪽에 지금, 지금 현재 방송을 한번 하러 왔는데요. 제가 이쪽에서, 예, 이쪽으로 가서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시작됩니다. 8, 7, 6, 5, 4, 3, 2, 1, 스타트. 자, 현재 지금, 바로 깨겠죠? 아리움 쪽도 바로 깨고요. 자, 현재 빡친도 바로 깨고요. 이쪽도 빨리 깨야죠. 예, 빨리 깨고 나와야죠. 자, 현재, 상황이, 특검 쪽에서, 보스 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네요, 지금. 아, 빨리 문을 깨주려고, 문을 깨주려고, 예, 혼삽입니다. 바로 올라가네요, 지금. 보스 쪽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올라갔어요, 지금. 바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난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리움 쪽이 현재 왼쪽으로 방어탑을 같이 깨려고 지금 난전인데요. 현재 위쪽 보스 쪽을 빨리 깨서 같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늦어요. 지금 노란색이, 예, 한 명 올라갔긴 했는데 아직은 올라가진 않았네요. 네, 여기서 지금 난전이고, 예, 중앙탑, 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올라갔네요. 자, 오른쪽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이 중앙에서 지금 난전입니다, 지금. 바로 입구 쪽에서 지금 난전이 붙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빡친 물산이 올라갔고요. 네, 우와, 이거, 아리움 빡친 물산이, 장난 아니네요, 지금 느낌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리움 쪽이 지금 올라갔어요. 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갔는데, 군주님이 안 보입니다, 군주님이. 군주님이 올라와야 될 건데요. 현재 보스 쪽은 거의 뭐 멍청이가 된 듯이 올라오도 안 해요. 특성검 쪽이. 와, 이거 아리움이 장난이 아니네요. 막 떨어올리고. 오, 아리움 가긴 합니다. 아, 예, 써니 군주님. 아리움 한 15초. 에야, 실패했네요, 지금. 자, 현재 지금 에어 쌓았습니다. 지금 에어 쌓았고요. 지금 밑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특성, 특검 쪽은? 예. 예, 지금 에어 쌓았습니다. 와, 이거 지금 공격이 장난 아니네요. 와, 단합이 엄청 좋네요. 아리움 쪽에서 지금. 아리움 군주님이 지금 뛰고 있어요. 아리움 군주님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죠? 왼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리움 쪽에서 지금 에어 쌓았고요. 현재 이렇게 에어 싸게 되면은 이거 뚫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 밑에 쪽에 지금 보스 쪽에서 같이 엉켜 붙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성문을 두드려 깨야 되는 게 맞는데, 아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리움 쪽에서 중앙 쪽으로 올라왔고요. 뭐 지금 각인도 깰라고 할 능력도 없나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물 쪽에서만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리움 각인 들어갔습니다. 써니님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아하, 예. 아리울 쪽에서. 예, 잘하네. 예. 아리울님이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글쎄요, 오다 뒤지죠? 희한한 일이네요. 오. 자. 희한한 일이네요. 희한한 일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보스 쪽에서, 금방 특검 쪽에서 그걸 못 막더라도, 한쪽에서 올라갔으면 빡세게 하나 더 두드려 패려고 아리움을 갔든지, 이런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중간에서 엉키고 하다가, 뭐 결국은 싸움하다가 떼쟁하다가 져버렸네요. 예. 참. 자, 웃긴 장면이 많네요. 지금 제보 감사합니다. 하하. 저는 다시 본섭으로 돌아가겠습니다.